전통의 한미 약품 그룹이 지금 51년이 됐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이 대결 구도가 모녀 대 형제라라고요. 맞습니다. 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 어쩌면 이제 올해 주총 시즌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제 작년 주총 시즌에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면 올해는 좀 한미약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이해하려면 이 그룹의 설립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한미약품은 창업자인 고 임성기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제약회사입니다. 올해로 설립 51년 차를 맞았고 이제 자체 개발 신약으로 좀 매출 1조 신화를 거둔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인데요. 네. 또 제약바이오 투자자라면 한 번쯤 좀 들여다본 회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한미약품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지난 2020년 별세하면서 경영권에 좀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요. 작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장남인 임종윤 그리고 장녀 임주현, 차남 임종훈 등 슬하의 이남 1녀가 모두 경영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첫째 아들인 임종윤 사장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도 겸직하면서 좀 사실상 후계자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성기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이 가족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분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개인 최대 주주가 됐고 보통 부인한테 이렇게 많이 물려주나요? 뭐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지분 그런 거는 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송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좀 상속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에 경영 구도에 좀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당시에 송 여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이제 아들 둘은 경영에서 점차적으로 좀 배제가 된 반면에 딸 임주현 씨가 사장으로 부상하면서 좀 모녀 대 형제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생긴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어머니가 상속을 가장 많이 받으시고 최대 주주가 된 상황에서 지금 자식 중에서 딸이 조금씩 입지가 커진 거네요. 맞습니다. 아들들은 좀 입지가 작아졌고 자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결정적으로 터지게 된 계기도 있다고요. 네, 이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동안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에 가까웠는데 결정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계기는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한미약품그룹이 OCI 그룹과의 통합을 발표를 하면서 이 통합이 이제 모녀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녀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OCI 그룹 지주사인 OCI 홀딩스에 넘기고 그 대신 홀딩스 신주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OCI 홀딩스는 모녀 지분에 추가적으로 한미사이언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금액으로는 2,400억 원, 지분으로는 한 9.2% 정도를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OCI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두 아들이 이번 통합권에 반기를 들면서 생겼습니다. 장남인 임종윤 측은 이번 그룹 통합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 뒤늦게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주이기 때문에 OCI 홀딩스를 상대로 한미사이언스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미사이언스 주주로서 신주 인수 권리를 침해받았고 지배력을 훼손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윤 측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현재 제기한 상태고요. 이로써 경영권 분쟁이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이 두 아들을 완전히 이제 경영권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요. 가처분 신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임종윤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심리는 현재까지 두 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이제 3월 28일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네. 재판부가 아마 그 이전에 결론을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인용이 되게 된다면 이제 OCI 홀딩스가 취득하는 한미사이언스의 그 신주 발행이 막히면서 두 그룹의 통합은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처분 소송에서 우선 첫 번째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번 가처분 소송 이전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느냐가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어떤 지분 매각이나 신주 발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미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OCI 홀딩스와 모녀 간의 거래,
또 OCI 홀딩스에 대한 신주 발행 같은 것들이 좀 우후적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안정화 목적에서 단행이 됐다. 좀 이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주총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아무래도 경영권 구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어머니가 최대 주주가 된 뒤에 회장으로까지 취임하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형제 측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형제 측은 이제 가처분 소송 이전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에 이제 잠재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를 보면 또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임종윤 측은 이제 임성기 회장이 작고하고 나서 약 열흘 후에 송영숙 회장이 갑자기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알려왔다고 혹시 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닙니까? 아, 친어머니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친어머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숙 회장이 내가 회장이 돼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임종윤 사장 입장에서는 좀 반발을 했으나 어머니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이거를 말릴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22년 이제 재선임에 결국 실패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때도 이제 송영숙 회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재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윤 사장 측은 이에 반발을 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말없이 사임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좀 갈등이 존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에 임종윤 사장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로펌 측에서 자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요. 송영숙 측에 이미 우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충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보면 이제 어머니와 아들 모두 당시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좀 가능해지고요. 또 둘째 아들 임종훈 측 역시 내부적인 경영권 분쟁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종훈 사장은 이제 과거에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룹 내 계열사인 한미정밀화학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가족 간의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경영권 분쟁상으로 봐줄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자. 어머니 측, 송 회장 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송 회장 측은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은 없었다. 그리고 이사진 교체와 사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인 임성기 회장이 작고한 후에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도 아까 이제 송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좀 확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가족 간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도 아들들도 다 이제 합의를 했다. 큰 이견은 없었다라는 입장. 이고요. 그래서 이제 송 회장 측은 갈등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두 아들이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인 임종윤 측이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사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둘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이제 어머니와 아들들이 완전히 갈라지게 생겼네요. 자,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28일 주총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자, 열리는 주총 장소도 좀 문제라고요? 네, 이제 이번에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리는데요. 한미사이언스의 상법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정관에 별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본점에 인접한 지에서 열려야 합니다. 이게 원칙상 본점을 기준으로 주총 장소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한미사이언스가 본점 소재 진 경기도에서 주총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본사에서 주총을 열어왔는데요. 2001년과 2002년에는 송파구 방이동 소재 지역사회교육회관에서 주총을 열었고 그리고 2003년부터 작년까지 약 20년 동안은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 본사에서 주총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외곽에 있는 공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 본사로 주주들을 모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필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총 장소를 21년 만에 바꾼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하필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을 의식해서 주총 장소를 좀 의도적으로 옮긴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형제 측에서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서 소액 주주들의 좀 결집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냐는 추측인데요.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이제 한 2주가량 앞으로 다가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21년 만에 주총 장소로 바꾼 건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하나 쟁점이 되는 게 또 있다고요. 한미가 이 OCY와 이제 통합을 했는데, 자, 그 이유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외부의 손을 빌릴 만큼 그렇게 시급했던 상황이었나요? 이것도 이제 모녀와 형제 간의 좀 주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모녀 측의 주장은 이들은 한미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별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한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억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형제 측 입장은 또 다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주사는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사업의 구조나 회사의 전체 이익을 따지면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인 한미약품이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이제 매출 1조 4천억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썼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미약품이 돈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부에 이제 손을 벌릴 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약품 굉장히 독특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모녀와 형제, 그러니까 자식 간의 형제를 이렇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